안녕하세요. 파트너 AJS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배추잎 투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저도 이거를 처음 봤을 때, 드디어 이게 됐구나.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바뀌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동원 변호사님하고 박주현 변호사님 그 라이브를 보면서 이거를 접했거든요. 일단은 이 제가 볼수 있는 사진 자체가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찍은 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시다 보니까 이게 뭐 정확히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 사실 좀 확인하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민경욱 대표 페이스북에 이제 올라왔죠. 올라와서 사실 그거를 봤을 때 그것도 약간 좀 해상도가 안 좋아서 좀 의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해상도의 이제 이미지 파일이 또 올라온 것도 있고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게 일단은 참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안 생겼었고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구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현재 상태로만 보더라도 그게 이제 구겨져 있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망점을 최대한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인쇄 실수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 자체가 이제 프린트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요거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확히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앞서서 이제 그러면 옆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이 정확하게 제가 이 투표지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인쇄된 사전투표였다라고 한다면, 이걸 잠깐 지우고, 인쇄된 사전투표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한 장에 8장 이상 정도 되게, 뭐 전지를 썼을 수도 있고, 크게 해가지고 이 용지들을 아마 뽑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뽑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제 인쇄의 기본인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재단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 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고등학교 때이 컴퓨터 그래픽 운영기능사라는 이제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마지막에 이 재단선 넣는 것까지 이제 배우게 돼요. 이 재단선을 그때 저도 뭐 딴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20년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한 3mm 정도 띄워서 재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제가 제본 맡기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2mm 정도 띄우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이거는 뭐 사담이긴 한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이제 공모전 내에서 이제 최우수상, 그뭐 그래픽 부분 최우수상까지 수상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래픽적인 부분에 대해서든 저도 이제 수상 경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 재단 라인을 넣게 됩니다. 재단 라인을 넣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많은 투표용지들을 한 번에 이제 재단을 해서 이 투표용지들을 이제 인쇄해서 만드는 과정을 거쳤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라는 게 만약에 이제 먼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붙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이가 걸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좀 종이 걸림에 무게를 싣고 있는 이유가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하고 또 민생당이라고 이게 또 밑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놨지만, 이, 뭐, 밑으로 쭉더 있어요. 더 있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하고, 이거는 제가 이 초록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흰색을 그냥 귀찮아서 그냥 놔둔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정도 범위가 있습니다. 이 여백이 있는데, 바로 민생당이라고 나와요. 민생당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또 4번 미래한국당 나오고, 이렇게 해서 쭉 비례 정당들이 많은, 수많은 비례 정당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먼저 뭐 이렇게 이거를 뭐 잘라서 보여드리면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먼저 잘라져서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잘라져서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아마도 뭐 3번 민생당까지 나왔지만, 이 찢어지고 나서 이또 나머지 또 찢어진 부분들이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도 찢어지는 부분들이 매끄럽지 않겠죠? 매끄럽지 않게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얼룩덜룩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투표 용지는, 그러니까 절대 그 앱선 프린트에서는 절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종이 자체, 이 절취선 자체가 너무도 포토샵으로 그린 듯하게 깔끔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 네모난 걸 잘라서 여기다 붙여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더라고요. 그 정도 각도까지 생각해서 이제 딱 틀어가지고 너무 기계적으로 만들어놨다. 이 투표용지 자체를 너무 기계적으로 만들어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이 비례 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먼저 붙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붙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찢어진 이제 민생당이랑 미래한국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밑에 가서 붙겠죠. 밑에 가서 붙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 생자가 약간 이제 두 개, 민자도 좀 겹쳤네요. 생자만 했었는데 아마 이게 종이가 틀어지면서 얘는 이제 한번 붙으면서 밀리면서 한번더 찢기면서 여기가 이제 희미하게 이제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를 겹쳐버리면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든다는 거죠. 너무 깔끔해요,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너무 깔끔하게 나온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하게 이 투표용지에 오퍼시티를 줘가지고, 오퍼시티라는 것이 이 속성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속성값에서 레이어를 제가 잠가놔서 안 나오는데, 레이어를 잠깐 풀어보면 이 속성값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눌러서 속성을 보면 이 오퍼시티, 이 불투명도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 배경 파일, 이 배경 파일만 오퍼시티를 제가 한45 정도를 준 거예요. 이 불투명 값을 이제 45 정도를 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100%를 주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이 이제 안 나오게 됩니다. 이제 오퍼시티 값을 줘버리게 되면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불투명도 값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불투명 값이 얘도 뒷판에 있는 애, 이 뒷판에 있는 애도 45가 들어가고, 얘도 한 45가 들어가니까 두 개가 겹쳐지면 이렇게 좀 진한 색깔이 나오는 게 이제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색깔을 이제 오퍼시티 값을 줘가지고 얘들이 이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생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민짜까지는 제대로 못 봤어가지고 표현을 안 했는데, 생짜까지는 아마 다른 거를 뭐 이렇게 꺼볼게요. 이렇게 이제 생짜 약간 좀 틀어지면서 약간 우러지게 생짜까지 한번더 표현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도 약간 오퍼시티를 줘가지고 꼭 음영이 지게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잠깐 이 투표용지를 약간 옆으로 치워볼게요. 옆으로 치우고,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요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이 재단선이 있잖아요. 이 재단선대로 정확히 이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재단선에다가 그림을 딱 그려주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그려지죠?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재단 칼로 자르든 가위로 자르든 자대고 자르든 이렇게 딱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잘라주면 정확하게 요 부분만 딱 크롭이 되게 되면 요 모양 그대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저도 눈대중으로 만든 건데 얼추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용지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찢어졌다. 그리고 이 생짜는 밀려 들어갔다. 밀려 들어가면서 민생당이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한번더 찍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걸 뭐 스캔도 떠보고 한 다음에 최대한 이제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인쇄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인쇄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이제 붙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인쇄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재단선을 잠깐 없애보면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가서 붙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거를 재단을 하게 되면 여기를 자르게 되면 여기 가서도 붙고 이 밑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붙고 아니면 이 장이 계속 가면서 여러 장이 더 나왔을 수 있다.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40년 경력 그 인쇄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한 장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여러 장이 나오는 게 이제 인쇄의 기본이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지금 투표용지가 이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도 붙을 수가 있고 여기에도 붙을 수가 있고 여기에도 붙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인쇄가 지나가면서 한두 장이 더 붙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단 이렇게 이 배춧잎 투표용지를 어떻게 제작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이 사실 뭐 이런 거는 요런 거 없이 좀더 이제 깔끔하게 붙여가지고 만들었을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이제 뭐 제가 이게 띄워놨는데 이렇게 띄우지 않고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그냥 딱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